자, 차원 본부장님 오늘 K-푸드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뭐 K-컬처, K-아이돌, K-엔터 여러 가지 우리가 모든 것에 요즘 K를 붙이고 있는데 자, K-푸드도 이제 살펴봐야 한다라는 걸까요? 하창원 본부장님, K-푸드 어떤 모멘텀들이 좀 있을까요? 네, 그 K-엔터부터 시작해서 저도 좀 많이 붙여서 키워드를 들고 와서 네. 좀 말씀을 드려서 조금 약간 민망했는데 오늘 어차피 먹는 부분 쪽에서 오늘 또 테마가 형성이 됐잖아요. 이게 네네. 후쿠시마 오염수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육계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부분에서의 좀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뭐 이런 원자재, 그러니까 원재료 부분에서 영향을 좀 미치는 쪽도 있지만 뭐 라면이라든지 기타 부분에서도 사실상 실적으로도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이 그렇죠.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음식이라는 큰 틀로 봤을 때는 뭐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라는 부분들에서 상반기 실적이 상당히 좀 좋게 나왔고 수출 데이터도 상당히 좀 좋게 나왔죠. 대표적으로 라면 업계가 수출을 굉장히 잘 하게 되면서 뭐 이제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급등이 나왔고 뭐 이제 농심 같은 경우도 좀 좋은 기조가 나타났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일단 음식료 쪽에서는 실적이 좀 뒷받침이 되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원자재 쪽 같은 경우는 이런 뭐 여러 가지 엘니뇨 현상이라든지 공급망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뭐 오염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뒷단에서는 뭐 이런 만약에 원자재 가격이 상승력이 나왔을 때 그 부분을 조금은 반영시키는 부분에서의 조금 이연도가 떨어질 수 네. 있는 그런 논란들이 좀 있는 상황이죠. 근데 그건 이제 실적으로 또 부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 음식료를 바라보실 때도 상당히 좀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보실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오늘 제가 좀 소개해드릴 쪽은 실적 베이스로 좀 보는 종목군들을 좀 들고 오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 이 음식료 먹는 쪽에서는 굉장히 좀 다양한 관점으로 지켜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특히나 이제 기후변화에 대한 좀 시각이 상당히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상 라니냐에서 엘니뇨 효과로 넘어가게 되면서 또 이제 소프트 쪽에 대한 곡물 가격들이 좀 크게 변동이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사실상 이런 선물 가격의 급등이 나오더라도 현물에서 전혀 따라가는 움직임들이 나타나지 않고 네. 있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재고 부분에서의 조금 좀 넉넉함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상 이 근데 재고 부분도 작황에 대한 부분이 영향을 받으면 얼마든지 변동이 나올 수 있고 이게 이제 전방 후방위와 이제 후방위 쪽에서의 전반적인 기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음식료 부분은 조금 상당히 매력적으로 계속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음식료 업종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들이 상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K-푸드 저희가 살펴봐야 할 음식료 업종 중에 종목들을 좀 골라볼 텐데요. 첫 번째로 어떤 종목 좀 볼까요? 일단은 삼양식품을 좀 보겠습니다. 삼양식품? 뭐 다들 네. 아시겠지만 불닭볶음면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잘 팔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죠. 물론 이제 이게 점 상한가로 들어가게 되면서 사실상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보실 수는 있는데 뭐 추가적인 라면 쪽에 대한 성장 기조들을 좀 기대를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상 국내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라면가 인하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네. 음식료 업종들이 상당히 좀 조정을 받고 오히려 좀 좋은 데이터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반영이 잘 안 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예상치보다 더 뛰어넘는 실적들이 나오게 되면서 사실상 그 상단 라인을 좀 뚫어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먹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단기간으로 끝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식단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우리가 관심 있게 먹기 시작하면 이건 계속적으로 먹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해외에서 이제 판매가 되고 있는 이런 지역 자체도 굉장히 넓어지고 있고 국내에서도 외식 물가가 워낙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뭐 라면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적으로 상당히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수출 등의 지역들이 확대가 되고 있는 기조들이 상당히 좀 커질 것이고 이제 원자재 가격도 상당 부분 좀 하락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가격의 일부 좀 강력하게 좀 움직임이 나오긴 했었지만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고 부분 때문에 빠르게 다시 원정화를 찾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당분간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이런 가격 부담이 생기긴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해외 전반적인 시장 캐파가 커지면서 큐단이 늘어나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실적 부분도 좀 충분히 기대를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좀 음식료 쪽에서 좀 탑쪽으로 네. 상승력이 나오는 삼양식품 먼저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삼양식품 설명을 해주셨죠. 얼마 전에 또 실적 발표하고 나와서 주가가
한번 시세가 분출이 나왔습니다.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 종목도 소개해 주실까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위치 에너지가 낮은 두 번째 종목은 오리온을 조금 들고 네. 왔습니다. 사실상 이 종목도 이제 실적 베이스로 음식료들의 상승력이 나올 때 같이 움직임이 나타나다가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눌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히 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간편 대용식이라든지 껌 이런 쪽에서의 수요가 상당히 좀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과 일단은 중국과 뭐 러시아 쪽에서 부정적인 이슈들이 있었. 는데 이게 다소 좀 해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 다시 텀만 되더라도 사실상 수익성 부분에서는 상당히 돌아와 줄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만 되더라도 기대감은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상 이쪽에 대한 상품들이 아무래도 원자재가 변동에는 그나마 조금 더 변동성이 좀 덜한 쪽이기 때문에 약간의 좀 이런 가격 변화에서도 매력도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이제 춘절이나 뭐 베트남의 연휴 시점에 따라서 약간의 조금 이슈가 있기는 하겠지만 이제 PER로 봤을 때는 뭐 10배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좀 저평가 매력도가 좀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네. 뭐 이전 고가 라인 부분까지는 적어도 상방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그 정도만 올라가더라도 지금보다 상방룸이 최소 20% 이상은 열려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리온과 삼양식품을 한 종목씩 두 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K푸드 음식료 업종을 저희가 잘 봐야 된다, 이 키워드를 박정식 대표님께도 공유를 해드렸는데, 자, 대표님은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신가요? 네, 아직 부각을 받지 못하고 있는 해태제과 식품입니다. 네네.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뭐 허니버터칩, 홈런볼, OS, 맛동산, 그리고 고향만두 등을 만들고 있는 그런 업체인데, 특히 이제 허니버터칩 같은 경우에는 2014년 스낵업계 최고의 히트 상품이 되었죠. 그래서 현재 이 해태제과 식품의 매출과 그리고 영업이익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좀 규모가 있는 이런 이제 과자 제조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배자본총액이 2,562억 대비 시가총액 1,648억으로 본연의 자산가치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아직까지 뭐 수급도 그렇게 강력하게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장기적 관점으로 천천히 모아가실 분들은 해태제과 식품이 좀 알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지금도 주가가 좀 많이 바닥권역에서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매출과 영업이익은 지금 최근 1분기, 2분기 지속적으로 전년 대비 좋아지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K푸드가 만약에 이제 핫하게 계속적으로 인기몰이를 하게 된다면 지금부터 서서히 반등 기조를 만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6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시세가 한 번 정도 강력하게 나온다면 7,000원에서 7,500원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